자, 구평 분석에 거창한 거 없어요. 선생님이 항상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정답률을 비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각자 개개인이야. 내가 수능장에서 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 구평은 정확히, 특히 올해 구평은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돼.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했는지, 나는 무엇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어야 되는지, 한 문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구평 분석은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다른 설명회랑 다르게 문항을 분석해 줄게요. 한명한 명이 본인의 시험지를 놓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사용하지 못했는 건지 또는 몰랐던 건지 구분을 해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줄 거야. 이 구평 시험지에서 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드릴 텐데,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수학 이야기를 할 텐데 참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 힘든 수학을 어떻게 참고 버티고 이겨내고 이 수학과 함께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과 학생분이 같이 앉아 있다면 수학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쓱 일어나시는 걸딱 잡고 끝까지 내가 공부하는 수학을 함께 할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수학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평 문항 분석 시작할게요. 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맞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얼마나 속 시원해. 이 구평 얼마나 기다렸어, 우리가. 이거 뚜껑 열기를 얼마나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잖아. 그지? 뚜껑 열었고 끝났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선생님 믿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반드시 해줄게요. 책임지고 해줄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해주잖아요. 근데 그 성공 백서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해주는데 그들의 공통점 마지막 하나가 있어. 그게 뭔줄 알아요? 그들의 공통점 마지막 하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죽도록 했대. 근데 진짜 잘된 사람들은 더 죽도록 했대. 목숨을 걸고 더 죽도록 했대.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올해 특히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내가 매년 내 사랑은 올해까지야. 나는 이제 마지막이야. 얘들이 올해의 이 학생들이 내 마지막 사랑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피크예요. 그래서 눈빛 달라지는 거 보이죠? 목숨 걸고 더 죽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목숨 걸고 더 죽도록 따라와. 분명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구평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자.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보자고요. 그 끝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자, 10개의 문제, 주요 문항 10개를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 줄 거야. 자, 주요 10문항. 자세한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히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시험지 가지고 풀면 풀수 있다는 거. 그 끝에 답까지 나오는 연습, 그 훈련을 통해서 수능장에서 100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이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9번 문제야. 9번 문제부터도, 막혔다 하는,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온라인의 이야기야. 9번 문제, 출제 의도가 뭐였어? 그러면 지금 잘안 보이더라도 띄우세요. 머릿속에. 9번이 뭐였어? 삼각함수였잖아. 그지? 코사인 X랑 사인 7분의 파이를 비교하는 거였어. 좌변은 코사인, 우변은 사인,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성 아니야? 개념 에센스부터 뭐라 그랬어? 사인, 코사인이 같이 주어지면 둘의 관계성. 관계성은 두 개가 있어. 선대칭 이동, 평행 이동. 근데 이두 가지를 이용한 킬러 문제도 있었지, 당연히. 기니디 문제 기억하죠? 에센스부터 했던 그 기니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9번이잖아. 그중에 선대칭 이동만 사용한 거야. 선대칭 사인 코사인의 관계성에서 선대칭 이동만 사용한 문제고 코사인 함수의 선대칭 성질까지 마무리해서 파이 플러스 7분의 2 파이라는 걸 쉽게 찾는 문제였어. 삼각함수는 도형으로 치면 정삼각형 급이다. 정삼각형 급이므로 예쁘게 그려라. 그한 주기를. 그럼 보일 거다, 답이.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려라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들 정확하게. 그러면 원 스텝은 선대칭 이동 관계네. 그런데 보조선으로 누가 들어왔어? 상수함수가 들어왔잖아. 보조선으로 누가 들어왔어? 이 말 100번 들었지. 귀 봐봐. 딱지 있을까? 딱지. 그래 안 그래? 100번 이상 말한 것 같아. 보조선의 교점을 같이 넘기는 선대칭 이동. 그리고 나서 코사인 함수 자체의 선대칭 성질.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지. 1분 컷이야. 1분 컷. 알겠어요? 자, 요것이 기존에는 이렇게 15번짜리의 기니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외워버리도록 연습을 했을 거고 기억은 선대칭 이동, 니은은 평행 이동, 세 번째 디귿은 제곱의 합이 1이야 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문제, 계산으로 마무리되는 문제. 9번으로 가면서 그 세 개의 주제 중에 선대칭 이동 특성만 갖고 간 거야. 됐죠? 자, 9번은 어떻게? 계산 복잡 전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누가 낸 것 같아? 기존에 출제하던 평가원 교수님이 그대로 낸 것 같아.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느낌 아니야. 평가원이 그대로 낸 것 같아. 깨끗하게 묻고자 하는 것만 물었어. 인정?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 첫 번째 포인트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야. 조건 읽으라고 했잖아. 숫자 하나하나 잘 받으라 그랬어. 두 함수의 관계,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 그렇게 푸는 문제야. 시작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야. 볼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포인트가 어디 있었어? 2,3에서의 접선과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나?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2,3에서의 접선이 상수함수인 거야. y는 3.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3차 함수가 만나고 접해라고 해서 자, 귀에 딱지. 다시 봐봐. 상수함수도 함수야. 두 함수의 관계성으로 식 빨리 찾아. fx-3이라는 새로운 함수는 x-2의 제곱에 x-α야. 라고 하는 알파 미정계수 하나 남잖아. 알파를 찾아내는 마지막 소재, 투스텝, 뭐야? 곡선 밖의 한 점, 마이너스 2에서 1,3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길기와 같다. 오케이? 맞잖아. 접선 문제는 결국 셋 중 하나로 귀결돼. 그중 가장 고난도 문항들, 까다로운 문항들은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으로 귀결돼. 결국은 1,3에서 곡선으로 그은 접선이잖아.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 그 관계식 하나에서 마지막 알파 미정계수 결정돼. 더러워? 계산이 지저분해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정말 출제하던 대로 10번 자리를 딱 보민 선생님은 확신했어. 이거 평가원 교수님들이 기존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낸 문제가 맞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성이 맞다는 거. 단,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연습을 했다면 그거 빼고 날아다니면 된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한 방향성이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1번. 야, 이거 진짜 틀린 사람 있잖아. 내가 오면 책상에 머리 이거 할 거야. 이거 불과 얼마 전에도 풀었던 문제야. 천우신조인지 어딘지 내가 찾다가 지금 문제만 찾아왔는데 12번까지 당황할 일이 전혀 없지. 그냥 쓱 가야 돼. 우리는 스무스하게 가야 돼. 이거 뭐야 그러면. 속도의 차이가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 이거 딱지 있지 않아? 속도의 차이가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 속도의 차이가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 그리고 그 위치의 차이가 둘 사이의 거리라고 표현되는 이 거리는 이동한 거리가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 그죠? 맞지? 이거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나오면 위치 함수를 보고 이동 거리를 찾는 것. 이번에 그거 안 건드렸어. 근데 그거 건드릴 수 있어. 알겠어요? 이 속도와 미적분의 아주 낮은 단계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야. 전부 다 약간은 까다로운 중킬러 형식이 들어가 있어. 아주 기본 문제들을 출제한 게 아니야. 9번부터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와 미적분 관련 문항이 이번에는 이렇게. 두 속도의 차. 자, 한번 해볼까요? 운동과 미적분의 이동거리는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 자, 한번 비교해보시면 해설이 두 속도의 차이를 적분해서 위치의 차이가 플러스 4이거나 마이너스 4. P가 앞에 있으면 플러스 4. 뒤에 있으면 마이너스 4. 그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되는 T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 제일 빨리 그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이동 거리. 그 마무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은 까다롭게 끝내야지 하는 사명감이 있는 거죠. 중킬러로서의 사명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위치값의 차이다라는 걸 알아봤어야 되고, 마무리 투 스텝에는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넓이, 이건 그래프를 보라 그랬어. 어디서 음인지 어디서 양인지를 정확히 보고 계산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넓이를 물었어도 우리 구간별 체크해서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양이면 그대로 적분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이 문제는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속도 두 개 주고 두 속도의 차를 적분해서 위치의 차 만들고 출발 후 두 점의 위치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위치의 차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지나갈게요. 혼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던 문제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향성이 맞았고 그대로 열심히 하면 분명히 나온다. 100점. 작년에 9평 끝나고 4등급한테 너 수능 100점, 수능 1등급 가능해. 100점은 아니었다. 1등급 가능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번에는 너 100점도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시킨 대로만 해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아, 이 9평 12번 출제 의도. 수열의 기납적 정의 축차 대입인데 이거는 진짜 풀었어야 되지 않아? 풀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있잖아. 요거는 이전에 이 홀짝성 따져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를 K로 잡아서 홀짝 따져서 가서 그 중간중간에 연립을 해서 보는 것. 이게 난이도는 낮아. 이게 훨씬 낮지만 이번에 기납적 정의 쉽게 나올 거야. 풀어. 풀 수 있는 기납적 정의야. 무조건 나와. 강조할 때 이게 지금 요거 이 15번 문제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끝까지 답 나오는 거 한번 봐봐. 나 이거는 꼭 풀어주고 싶어. 기억해요? 이감. 이감 15번 문제. K를 하나 잡고 임의의 K를 하나 잡고 이 K, 이 R에 N제곱 나오는 이 기억나요? R과 R제곱, R세제곱 그리고 그 중간에 K를 하나 집어넣고 얘가 홀이냐 짝이냐, R이 홀이냐 짝이냐 해서 케이스 4개 중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되는 거. 내가 이걸 이상하게 풀어주고 싶었어. 끝까지 답 나오는 거 보여줄 테니까 보고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와 유사 문제 나오면 풀어라. 무조건 맞춘다 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건 진짜 그냥 필이야. 이 15번 문제를 그날 꼭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뒤에 있는 21, 22를 나중에 풀기로 했나? 아마 그러면서 15번 자리를 그냥 실전에서 그대로 풀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실무 시간에. 거의 똑같은 문제 아니야? 짝이면 반 나누고 홀이면 이렇게 더해.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K를 하나 잡아서 밑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연립을 해서 모순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하는 문제. 근데 어쨌든 기납적 정의는 수능도 마찬가지야. 어렵게 나오지 않아. 누구나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왜냐하면 기납적 정의가 추론 능력으로 분류가 되고 추론 능력이 가장 어려워요.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믹스가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킬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 그게 대표적으로 기니디 문제랑 이거야. 기납적 정의야. 그래서 기니디 문제가 다운되는 거잖아. 이번에 기니디가 그래서 없었나? 없었죠. 어? 14번이 기니디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걸 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거라고. 그게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믹스된 거거든. 요 6편 끝나고 아마 선생님이 시즌3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 킬러 난리가 났던 그때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야. 설명해 하면서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가는 것들이 기납적 정의랑 기니디다. 요런 것들이 가장 고난도 문항에서 출제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확신한다. 그게 풀면 된다,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그날 왠지 풀고 싶었어요. 그날 왠지, 필이. 자, 그 다음. 저 문제 생각했다는 거 신기하네. 자, 다음에도 풀다가 필이 오면 그건 끝까지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 13번. 완전 신나는 순간. 아, 13번. 자, 이제 또 할 말 나왔다. 13번. 봐. 이 13번도 정확히 평가원이야. 왜냐하면 아주 깨끗해.
정확하게 의도를 알 수 있게 교과서 학습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본문의 문제를 풀어본 애들은 이 말을 읽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표현을 해줬어. 증가 감소야 그냥? 그럼 도함수를 받겠지 여러분들이. F 프라임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근데 찾고 나면 둘 다 2차야. 자, 이때 이 말 생각한 사람. 2차가 두 개 주어졌어. 근데 선대칭 선이 같아. 이 말 생각한 사람. 손. 난 진행할 테니까 손. 이 말 생각한 사람. 2차가 두 개 주어졌어. 2차의 본질은 선대칭 선. 근데 선대칭 선이 같아. 그 선대칭 선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부호가 음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왼쪽에 있으면 이쪽 놈이 경계값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 놈은 경계값이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 경계에 따라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거. 정말 13번은 이게 간접 범위가 진하게 들어갔네 만에 하는데 아니 뭔 무슨 간접 범위가 그렇지 2차 함수 판단하면 되지. 근데 2차 함수의 선대칭 선이 같은 바 응? 선대칭 선이 같다는 걸 판단하고 들어갔으면 금방 풀리는데 자, 내 증거로 가져왔어. 우리의 천우신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넣었지. 그리고 계속 떠들었잖아. 2차 함수가 진하게 들어온다, 들어와. 2차 함수를 그동안 평가해서 어떻게 이용했냐. 최고 차이 계수가 같으면 모양이 같은 거야. 선대칭 선, 그럼 본질이야. 여기 이 지수 함수의 대소관계, 부등식을 풀어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2차 함수를 갖다 넣었잖아. 선대칭 선을 일치시켜서. 그때 난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때 나는 홍주의 눈을 봤어. 2차 함수에 선대칭 선이 일치되잖아. 그걸 놓치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그걸 쳐다보고 끄덕끄덕 하던 홍주 눈빛이 생각나. 내가 그때 홍주를 봤거든. 홍주 지금 보고 있나? 응? 이때 이 얘기 했어. 지금 이 문제가 2차 함수에 선대칭 선이 일치돼 있고 이게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두 함수의 경계를 잡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은 간접 범위지만 2차를 그토록 가지고 놀았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차 함수. 이거는 2차를 또 어디서 사용했냐면 속도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t제곱 함수야. 그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속도가 부호가 안 바뀌게 되는데 이동거리가 최소가 돼야 돼. 그대로 가져다가 꼭지점을 여기다가 갖다 꽂고 정말 2차는 한없이 갖고 놀았어. 자 14번은 지수 로그 함수가 자, 봐. 정말 미안한데 이것도 귀에 딱지 하나 있어. 지수 로그 함수는 잘 봐. 지수 로그 함수는 잘못 건드리면 미적 애들이 유리해.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를 거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눈에 불을 켜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큰일 날 수 있거든.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지켜보는 어떤 그런 테스트 그 어디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야 돼. 하여튼 시험 때 올라가 있었던 거야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아마 타 어떤 해에 수능을 내는 것만큼 아마 공을 들였을 거야.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야. 목숨 걸고 출제를 한 걸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증가 감소 점근선 그리고 정점 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상을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수능 21번이 그 지경으로 나온 거잖아. 증감만 알면 끝나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쉬웠단 말이야. 그것도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번엔 중킬러가 써야 돼. 근데 14번 자리에 기니디가 세면 그건 킬러야. 이게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킬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걸 출제한 거냐면 얘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를 봐. 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가벼운 상황들을 섞어서 이 문제가 약간 아쉬운 건 문제를 읽고 때려 맞춰서 푼 사람들도 꽤 있을 거야. 숫자를 때려 맞춘 사람. 근데 수능에서 그렇게 때려 맞춰서 푸는 거 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믹싱이 된 문제인지를 반드시 봐야 돼. 완전히 그거야. 작사, 작곡 있으면 편곡, 편곡. 이 편곡이 되면 문제가 이 노래가 완전 새롭지만 잘 들으면 그 안에 보이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3 이하 또는 3.9999 이하까지를 살펴봤을 때 정수가 되는 fx는 두 개여야 돼인 거기 때문에 그 집합의 표현을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우선하여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눈으로 관찰을 정확히 했었어야 돼. 아 3일 때 여기서 7 하나를 포함하네. 그럼 왼쪽 함수가 하나는 포함해야 돼. 그럼 8을 하나 포함할 거야. 6을 하나 포함할 거야. 뭘 포함해야 돼? 그런데 3.9999일 때 6이 들어가네. 아 그러니까 얘도 6을 하나 포함해야 돼. 왜냐하면 3.999보다 왼쪽에 있을 때 얘는 6 아닌 다른 걸 포함하면 3개가 되니까 아 그렇다면 5점 떼댕댕이 점근선이어야 되는데 B가 자연수니까 5여야 돼.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6점 떼떼땡까지 올라갈 수 있어. 7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8 이하에서도 정수가 두 개가 나와. 이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 개념 에센스에서 했던 이 문제는 딱 여기서 만든 거야. 네. 자. 적중의 비법이 궁금하다고? 나 알려줄게. 나도 이제 너무 이 정도면 너무 궁금해서. 근데 우리만 알아. 여러분들만 알아. 내가 미친 듯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수업을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 정확히 알아. 아,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게 있긴 하다. 이렇게. 그쵸? 자, 봐. 이 문제 봐. 이 문제. 여기서 왼쪽은 함수를 그대로 주고 이 함수의 정수의 개수 그리고 오른쪽을 찍어내리면서 이거 풀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찍어내리면서 점근선이 어디야?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찍어내렸거든. 굉장히 유사한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쉬웠단 말이야. 이게 3월학평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원의 주체, 3월학평의 콜라보 이런 느낌. 서울교육청의 콜라보 이런 느낌. 자, 요게 3월학평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싹 들어간 거냐면 2년 전 9평 문제들의 느낌이 싹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 수능을 느낄 수 있어. 조금은. 그래서 기뻐요. 자, 보시면 이 9평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 표현들, 이 집합의 표현도 진짜 강조했다. 집합의 표현. 이게 몰라서가 아니야. 집합의 표현을 알지, 아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집합의 표현 이거 잘 봐야 돼. 집합의 표현 잘 봐야 돼. 이 말도 참 많이 했던 게 간접 범위로 내려가서 집합의 표현을 그대로 끌고 올라오면 바 앞에 있는 원소가 X야, 바 앞에 있는 원소가 FX야. 아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는 쉽지.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봤는데 막 자연스럽게 와닿진 않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은 박스 안에 지금 얘처럼 집합의 표현이 들어가고 문제의 주제는 그 3월학평의 그 문제가 들어오는. 정확히 어떤 표현을 쓰면 실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쉬운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매년 선생님이 정말 평가원 문제를 풀 때는 찬양하잖아. 어쩔 수 없어. 평가원이야. 평가원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내잖아요. 라임을 맞춰보자면 우리는 평가원을 평가해서는 안 돼.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게 배워야 돼. 정확히 아는 거야. 14번 문제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읽혀서 완벽하게 모든 걸 이해하고 풀려면 저 표현들이 되게 익숙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도 아주 아주 강조했었어. 기억하겠지? 집합의 원소가 fx인데 x인 줄 알고 에휴.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이에요. 나빴던 건 경험이지.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한. 수능장에서 그러지 않기 위해 너한테 주어진 선물이야. 늘 말하지만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 거야. 자, 15번 가보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메인 문항 4개 남았어. 야, 15번은 있잖아. 15번! 자, 댓글 달아. 맞춘 사람 댓글 달자. 아, 이건 진짜 내가 말하기 전에 봐야 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이 뭐 설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 참으셔야 돼요. 자, 댓글 15번. 이건 진짜 맞췄어야 돼. 와, 이 연속 문제를 얼마나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가 풀려나가는 논리 구조가 천우신조 1회 22번과 똑같아. 그러니까 극한 연속. 이걸 설명할 때 어떤 얘기 했냐면 나형 선택자들만 미적 원, 지금의 수투를 배울 때 21번 자리에 고난도 문항에, 그땐 21번이 객관식이었어. 그 고난도 문항에 연속성 관련 문제가 출제된 적 있고 그건 이과생들마저도 사실은 풀려봤을 때 꽤 어려워했던 문제다. 그 문제 이전과 이후 연속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풀 수 있는 그 연속성에서 왠지 극한값 존재 유무와 연속성에서 왠지 15, 22가 나올 수 있다라며 천우신조 1회 22번을 연속성으로 줬어. 자, 그러면 봐. 어디서 풀었는지 내가 떠올려줄게. 연속의 정의와 성질.
이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연속의 정의와 성질. 그러니까 15번까지 일단 우리의 교훈. 이게 우리가 웃고 떠들다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출제했어? 기존 평가원 그대로 출제했어요. 이 평가원에 교육청의 검수자들의 입김이 들어가긴 했으나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라는 입김이 들어가서 싹 제거했어. 싹 나갔어. 그런데 아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었죠. 싹 제거를 했으나 본질은 평가원이에요. 걱정 하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어둠의 기술 다 필요 없고 딱 평가원이 기존의 기출에서 묻고자 했던 거를 더 깨끗하게 더 심플하게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호흡 길지 않게 원 스텝의 주제 끝나면 투 스텝은 계산 마무리 끝 이 정도 길면 투 스텝 짧으면 1.5 스텝에서 15번, 22번이 풀린다는 거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있는 누구라도 어머님들의 자녀분이 몇 등급이라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공부하면 기존의 4, 5등급도 제대로 하면 1, 2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 우리 수강생 중에 4등급, 5등급 나는 100점까지 자신 있어. 내가 작년에 4등급한테 너 1등급 받게 해줄게. 한번 해봐. 믿고 한번 해봐. 속은 듯이 한번 해봐. 내가 구평을 봤기 때문에. 구평 시험지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처방을 해줄 때 4를 1로 약속했어. 근데 그걸 믿고 미친 듯이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4가 1이 돼? 라고 생각하지. 근데 믿고 따라오면 될 수 있는 시험지가 작년 구평이었다면 이번에는 4등급이 믿고 따라오면 100점이 가능하다니까? 100점이. 난 그걸 확신해.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희망 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자, 이것들 너무 흔해 빠진 문제.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했던 문제. 그런데 보여줄게요. 이렇게 푸는 문제고 뭐 계산 복잡해? 무슨 계산 복잡해? 계산 더러운 문제 몇 개 없어서. 이거 11번 앞에 그 12번 속도 함수 나중에 음인 영역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 양인 영역 플러스로 적분하고 거기 조금 계산했나? 근데 그건 늘 하던 거잖아. 양음 제대로 보고 계산하라는 거. 요 문제 천우신조 구평 15번에 유사문항이야. 우리 자체 제자 구평 대비 천우신조 1회 22번 이 문제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 언제 만들었어? 새벽에.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22번 자리가 원래 있었어.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컨텐츠 팀이랑 이렇게 확정해놓은 문제가 있었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누가 아 이게 그 기존 문제도 우리가 다 해서 통합해서 검수해서 앉혀놓은 문제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 순간에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 그 22번 나중에 썼거든요. 나중에 썼어. 스팟에.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만들었어. 잠깐 집중해서.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 내가 문제를 만들고 막 신나게 뛰어와서 이렇게 컨텐츠 TV 하면 선생님 이제 뛰어온다 뛰어온다 맞춘다 그랬잖아 팀장이. 그 얘기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 이 문제도 새벽에 갑자기 만들어서 교체한 문제. 요거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수를 내가 이게 이 문제를 함수 엄청 복잡하게 줬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계산해서 따라오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는지 보여주게. 근데 이 논리 구조에 뒤에서 0이 되지 않아. 얘가 절대 0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0이 되는 놈은 앞쪽에 있어. 라는 이 논리 구조의 판단이 이 15번에 뒤쪽에 fx 더하기 1이라서 0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쪽에서 0이 돼줘야 돼. 라고 했던 구조와 완전 유사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한 문제다. 그 순간에 그 새벽 그 시간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면서 봤던 문제예요. 정말 맞췄기를 바라고 못 맞췄으면 땅을 치며 후회하고 풀었으면 수능 날은 맞출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가보자. 자, 잠깐만 내가 여기서 잠시 멈춰야 된다. 진짜 우리 브이 한번 이거 한번 저장해줘 승현아. 야, 바로 직접 말고 7회 수원수투 스팟 15번 기니디 문제 풀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 사커 법칙 문제를 너네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가르쳐라 라고 하면 난 이걸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평가원 예시 문항이 반지름이 다른 두 원. 반지름이 다른 두 원. 2022학년도 수능에 15번에 박스 채우기 문항이 반지름이 같은 두 원. 근데 그건 같죠. 반지름이 같은 두 원. 그러니까 평가원 그대로 낸 거야. 평가원 예시 문항
2학년도 15번 문화. 그리고 그런데 반지름이 같을 때 이게 하나의 원이냐 각각의 원이냐 그거 하나 남았어. 아, 근데 그거 나올 것 같아. 사실 여기도 반지름이 다른 원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좀 안타까워. 어쨌든 사인 법칙의 본질을 끼고 들어가는 두 원의 관계성. 난 그거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주인지 뭔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 깨끗할 거야. 문제 안 더러워. 이상한 문제 안 나와. 깨끗해.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그게 현실에서 깨져버릴까 봐 내가 조교들한테만 말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디서 어떻게 출제할지 나 알았어. 갑자기 알게 됐어. 근데 그걸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 이 구평 한 1, 2주 전 그 사이에 다 느꼈어요. 그건 아마도 계속 몰입을 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게 답일 테니까. 그걸 우리 수강생이 한 명이 예지력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예지력도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 두 개짜리가 나와서 사코 법칙 본질로 들어갈 거야 까지는 적중을 했지.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죠? 너무 쉽게 나왔죠.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아 이거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 내가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 긴 이디로 15번 자리에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그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안 날까 봐 내가 가져왔어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요 각이랑 이 반대편 각이랑 갖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했다. 그치? 네. 자, 기억하세요. 사실은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수능에는 요 상황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할 땐가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야. 여기 영상에 박제되어 있으니까 두고 봐.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거야? 막 이랬잖아. 그치? 오케이. 좋아. 자, 그럼 가볼까? 우리는 이렇게 신날 거야. 수능날 밤에 라이브로 해설 강의를 할까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신나게 우리 함께 마지막 이별을 해볼까 싶어. 슬프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면 이제 뒤도 안 볼 거예요. 연락도 안 받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퍼주고 미련 없이 다 주고. 네. 자, 그 다음 구평 21번의 이 등차수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야. 등차수열 문제는 이게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했을 때 첫 항조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고 쭉 올라가는 자연수 문제야. 이랬을 거 아니야. 쭉 올라가는. 그치? 그럼 합이 쭉 올라갈 거라고. 근데 그때 그 합에 대한 정확한 합을 더해놓은 합이야. 합의 합. 그 값이 있고 H를 13의 배수이고 지금 앞에서 첫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야 되고 그러면 첫 항이 자연수야 공차도 자연수야 그래야 다 자연수가 나와. 그런데 H는 13의 배수야. 그럼 H를 될 수 있는 게 13, 26, 39 이런 수들이야. 그럼 뭔 식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바운더리란 말이지. 이게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야. H는 13의 배수야. 이게 바운더리야. 이걸 갖고 어떻게 해? 뭔 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뒤에 있는 그 S1에서 S7까지의 합이라는 거지. 이거를 풀어보시면 S1에서 S7까지의 합이라는 게 결국은 이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다. A1 더하기 뭐 6D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H를 기준으로 표현한 사람. 이거 댓글. H를 기준으로 결국 나는 H이 13의 배수다라는 걸 사용해야 되잖아.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제대로 했어야 돼. SN의 합이 있는데 첫 항 자연수고 공차 자연수야. 누굴 갖다 쓸지 몰라. 근데 H랑이 13의 배수래. 그럼 H를 아니야? H1과 공차 D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H1로부터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A2항이야. 그럼 H1항에서 공차 5개 빼면 되거든. 자연수 범위 거기에 콕 찍어 13의 배수. 야, 굉장히 좁혀준 거야. 부정방정식을 아주 가볍게 몇 개 안 넣어도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13의 배수가 들어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 저거. 저 장치는 부정방정식의 순서쌍의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게 과연 낯설었을까?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는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출에서도 기출 이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지 느낌이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중킬러 중에 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이상하게 오답률이 있어라는 문제들을 볼 거야. 기억하죠? 그런 문제들을 볼 거야.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야. 자연수 M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문제, 그냥 준킬러 자리, 이때 이 문제가 아마 18번 자리로 출제됐나? 13번 자리 딱 준킬러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출제됐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걸 분석하신 분들은 M이 존재한다라는 저 말은 진짜 저거 들어가면 또 오답률 올라가거든. 저거 빼고 부정방정식만 쓴 거야. M1, M2, M3 집어넣어서 D값이 자연수가 되는 걸 골라내는 거든 M과 D에 방정식을 넣고 M에 1, 2, 3, 4를 집어넣는 거였다면 얘는 부정방정식을 심플하게 만들어준 거야. 과연 이게 간접 범위의 부정방정식에 포커스가 맞춰진 걸까? 이게 기존의 평가원 문제와 다르게 유난히도 간접 범위가 많이 들어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예측했지. 2차 함수 갖고 놀 거다. 상수함수, 1차 함수, 유리함수 등등이 보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다. 유리함수 이번에 안 들어왔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그건 들어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저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들어올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그지? 22번.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은 학생들이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보시냐면 아, 평가원의 기존 문제랑 별로 다른 게 없구나. 뭔가 비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구나. 단, 이 말이 나한테 어떤 개념을 쓰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구나. 피상적으로 아는 개념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22번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분의 역연산? 야, 저거 곰미분에서 나온 거야. 저걸 보고 원래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라지 FX, 라지 GX. 원래 걔들의 곱이었어. 라는 걸 알아봤어야 되잖아. 그지? 알아봤어야 되잖아. 미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적분의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랑 부정적분 통합해서 낸 거지. 어떤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 이 문제 너무 풀면서 아마 허망했을 거야. 풀면서 이럴 순 없어. 22번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 풀면서 나는 조금 슬프더라고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은 이 뭐야? 이런 느낌. 이번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100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도 있고 뭐 재종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수험생들의 그 분류를 보면 10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황스러워. 이 뭐야? 이런 느낌. 당황스러워서 100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황스러움을 극복한 최상위들은 수능에서 훨씬 높은 점수 100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거야. 그러니 평가원은 그 사실을 또 알 거야. 당황했다는 걸.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은 올라갈 수 있어. 이것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해. 자, 어쨌든 보시면 이 문제들은 어디서 합체가 된 거냐면 아주 정확히 보이는 준킬러 문제 두 개의 합체 버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세 개 정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 문제의 유사 문항이 이 문제 기억하나 모르겠어. 이게 숫자까지도 사실 이 문제 놓고 고민했을 거야. 준킬러 중에 난이도가 높았던 이상한 이건 준킬러도 아니라 그랬어. 이게 11번 자리고 이 문제를 어디서 했지? 이 문제를 개념 에센스에서 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대박. 야, 내가 이 문제를 넣는데 너가 이거 빼고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어쨌든 네. 자, 요거를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둘 중 하나 했어. 근데 올해는 이게 개념 에센스로 들어갔을 거야. 맞죠? 개념 에센스 들어갔어요? 이게? 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 다 들어갔네. 어쨌든 개념 에센스랑 에센스랑 기출 100선에 둘 다 들어간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왜 하냐면 이 문제는 미분화시호를 사용한다 그랬어. 근데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A값이 미정계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값 X자리에 1을 넣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었어. 그래서 이게 F1이라는 값 자체를 이러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줬어. F1이 이거 1대라는 관계식을 이용해. 그러니까 X에 1을 넣고 F1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내야 돼.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했어. 이거 평가원이 데이터로 갖고 있어. 야, 이 문제 왜, 이 구평 문제거든요? 이 문제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근데 이번 수능이 또 구평하고 결이 다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감안해야 돼. 물론 내가 감안하겠지만 작년 구평하고 수능의 결이 또 살짝 다르듯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이번은 다른 해보다 더 유사할 거야. 구평과 수능의 결이.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은 있지만 평년보다는 같을 거야.
유사할 거야. 유사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충격적인 문제였거든. 11번 자리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늘 해설하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의 그 F1까지 이 상황을 F1 자체를 개수로 집어넣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자라는 상황을 이용했을 거야. 분명 준킬러지만 난이도가 있었던 준킬러를 펼쳐놓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 이건 에센스야? 기출백선이야? 에센스.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물으면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정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면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라는 거야. 이게 양방향으로 똑같은 얘기, 필요 충분한 얘기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 기억나죠? 응?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가 2야.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억해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별 상관은 없어. 각각 부정적분 찾아서 적분상수 C1, C2 해갖고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출제 의도는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만 소통이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 얘기 기억날 거야. 영상 돌려서 확인해봐. 그런데 이게 아, 네네.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랬다. 오케이, 괜찮아요. 네, 자, 봐. 지금 요 문제가 이 22번이 뭔 얘기다 말았지? 요 기니 뒤에 부정적분, 곤미분의 역연산 이것도 하나 넣어줬네, 조교님이. 자, 봐. 다시 22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마무리에 있잖아. 적분상수 C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여기서 시간을 약간 허비하신 분들은 잘 봐. 적분상수 C를 구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적분상수 C는 필요가 없어. 뭘 물었어? 정적분을 물었거든. 라지 G의 함수값의 차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안 구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빅킬러를 풀고 중킬러를 풀 때 그 문제가 원하는 출제 의도를 느끼면서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야. 이게 그냥 엔젤을 벅벅 푼다? 그냥 기출을 벅벅 푼다? 아니,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수능은 수능이고 평가원은 평가원이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바라는 게 그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데 그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해줬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평가원에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의 공부가 헛짓이 되지 않게끔 해줬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알겠잖아. 여러분들도, 그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출제하신 거야. 그래서 지킨 거야. 그 와중에도 어쨌든 최소한 이제 본인들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선으로 잘 지켜서 이 2스텝, 3스텝 갈 것 같으면 검수해서 꺼내고 그런 흔적이 보여. 아, 요 뒤에 하나 더 있었는데 꺼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건 보여. 근데 괜찮은 문제들이었어. 여기까지가 문항 분석이야. 오케이? 자, 결론 내려볼게요. 가장 궁금한 거, 그냥 심플하게 결론. 지금 이제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마 분명히 다 느꼈을 거야. 느꼈을 거예요. 누가 출제했어? 평가원. 이렇게 봐야 돼. 기존의 평가원 교수님들. 맞아. 이렇게 봐야 돼. 평가원이 출제했어. 왜? 모든 문제에 깔끔한 본질로 스타트를 시키게 돼 있어. 모든 문제에 깔끔한 본질이 들어있어.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지나가죠. 어느 것 하나 본질에 벗어난 포장지 없어. 본질이 다 들어있어. 그게 평가원 문제의 특징이야. 의도가 없는 문제는 없어. 문항 카드에 출제 의도부터 적는다고 했잖아. 그게 적힌 그 다음에 제작된 문제들 맞아. 만들다 보니 멋있어서 출제된 문제 아니야. 본질이 있어. 평가원이 출제한 거 맞아. 우리가 공부하던 대로 하면 돼. 두 번째는 유의미한 수학적 언어가 뿌려져 있었어. 1,3, 2,3. 이 숫자 하나에도 유의미함을 담는 게 바로 평가원이란 말이지. 말 하나하나를 잘 봤어야 되는 유의미한 수학적 언어가 여러 문제에 다양하게 도드라져 있었어. 이게 평가원이야. 그냥 막 만들지 않아. 라는 것과 조건의 순서 그대로 흐른다는 거 느꼈어요? 그거 댓글 한번 달아봐. 밑에 거 끌어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풀고 뒤죽박죽 섞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 조건의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말하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전히 지켜줬어. 댓글 달아보세요. 조건의 순서 뒤집은 거 있는지 없는지. 없거든.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야. 이건
평가원 문제의 인증 마크예요. 이건 평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천우 신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상황이 수능에도 유지될 거냐? 이건 유지될 거다. 이건 유지. 수능에도 유지. 결론, 수능도 본질은 이렇게 나온다. 방금 얘기했듯이 살짝 살짝만 밀면 아주 무서운 문제들로 변신 가능한 문제들을 싹 배치해 놓은 거다. 알겠죠? 오케이. 오답하면서 느꼈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멘트들을 다 봐봐. 전부 봐봐. 거기에 준 식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인들, 말들 다 봐. 전부 교과서 학습 목표에 적혀 있는 개념, 그 워딩 그대로 따다 놨어. 그러지 않으면 더 위험하니까. 기존에도 그런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이번엔 더더욱, 더 알아보기 쉽게 직접적으로 줬어. 개념의 본질, 정확히 체화시키고 있는지, 그 본질적 용어들을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그걸 알아보고 접근을 시키는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도구로 휘두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는 거. 개념의 본질이 여전히 출제 의도다. 만들었더니, 아, 도함수의 보호 변화를 묻네. 이거 아니고, 도함수의 보호 변화가 증감을 가르켜 라는 걸 출제하기 위해 포장지를 만든 거라고. 알겠죠? 논리적 사고, 개연성 있는 판단, 조건과의 소통,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것에 의해서 풀리는 문제. 수능에도 유지된다. 당연하다. 오케이? 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출, 우리 에센스랑 기출 백선에 있는 기출을 달달달달 외우기만 했어도, 아, 그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기준이 세면 변화가 잘 보여. 변화를 많이 겪은 사람이 변화를 잘 감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센 사람이 변화를 잘 감지한다고. 물론 변화도 많이 겪지. 실무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지. 스팟, 온포인트 미치게 풀지 우리가. 근데 그러면서도 놓지 않는 게 바로 기준.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그것을 살짝살짝 변형해 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 오케이? 유지된다. 조건의 순서, 논리적 사고, 개연성 있는 풀이. 개념을 묻는구나라는 것 유지돼. 그대로 공부해야 돼. 다른 비법 없어. 알겠죠? 현혹되면 안 돼. 어떻게 출제했는가? 자, 이게 내가 느끼는 이분들의 출제 과정이야.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존 3, 4년간의 문항 중에 준킬러를 분석. 준킬러 자리 혹은 빅킬러였으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펼쳐. 물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과 매칭이 되면 포장지를 그 준킬러를 이용해서 썼어. 왜? 안전해야 되니까. 인간의 8대 욕구 중 안전에 대한 욕구가 첫 번째야. 알겠습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체계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안전이거든. 평가원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워야 돼. 변별력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준킬러로 인정받던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 가지고 만든 게 맞아. 이건 느낌이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떠들었던 문제야. 그리고 정말 그럴까? 아닐까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낮에 느꼈어라고 했던 오늘 낮인지 어제 낮인지 느꼈어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출제 과정이 싹 느껴졌어요. 그게 준킬러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게 맞아.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조교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나 지금 느꼈어. 준킬러 문제 가지고 제작한 게 맞아. 준킬러를 끌어다가 그걸 보고 변형하면 적중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오케이.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간접 범위로 난이도를 올렸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왜냐면 간접 범위의 2차 함수 갖고 노는 것. 우린 충분히 연습했지만 부정방정식. 왜냐하면 어려워야 돼. 원 스텝에 핵심을 물었어. 개념의 본질을 투 스텝에 그냥 끝날 순 없어. 요 자리에 난이도가 있어야 돼. 뭘로 난이도를 올릴까 생각해봐. 기술은 들어가면 안 돼. 투 스텝까지도 어려운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또 킬러가 돼. 아, 뭘 해야 될까? 간접 범위에 근거가 분명한 것들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시즌 3 시작하기 전부터 간접 범위 다 겪을 수 있게 해줄게. 2차 함수, 2차 함수, 부정 방정식, 집합의 표현, 명제까지도 우리는 막 준비했잖아. 어? 간접 범위로 난이도 올라갔다.
이게 출제될 때에 이분들이 막 의논하고 출제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슈일 거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제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비하면 돼. 구평이 꽤 호평을 받고 있거든, 지금. 쉬웠지만 변별력이 있었다. 단, 당황스러워서 틀린 게 있다라는 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거야. 그걸 반영해 줄 거야. 알겠죠?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스텝의 간소화. 1, 2, 3 스텝 정도로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2 스텝 정도로 끝. 그럼 수능에서는 2 스텝이나 1.5 스텝에서 끝났지. 근데 수능은 방금 말했듯이 한 스텝씩 더갈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할 거다. 알겠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건 엄청 센 것들이었고, 내가 이건 미쳐버리게 세게 만들었고, 12주까지는 그렇게 셀 거야. 그럼 버텨. 그럼 참아. 참아야 돼. 근데 마지막 6주는 그 모래주문을 풀고 약간 0.5 스텝 더 전진한 상태로 날아다닐 수 있다.